Just as you saw in our opening montage, we have invited another member of the Model Avengers. Are you ready, guys? We have Hong Jung-yeon on our exclusive date. 안녕하세요. 아, 오늘 수트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사진만 보다가 네, 그렇죠. 대조됩니다. 한복만 입고 있다가 네. 네, 쇼 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출연하게 되신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 어떤 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드라마는요. 현대에 살던 여자가 이제 과거로 넘어를 가요. 근데 그게 해수라는 캐릭터 아이유신데 그 뭐 초등학교 이제 적응기도 그려지고요. 이제 네. 황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공중 로맨스. 근데 안타깝게 저는 로맨스 분야에는 이제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이제 왕권 싸움을 해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좀 피바람을 몰고 오는 장본인이죠, 제가. 장본인. 네, 네. 아, 이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네. 악역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악역이죠. 저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만 없으면. 아이고. 네, 네. 저로 인해서 이제 네.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또 그것 또한 하나의 볼거리죠. 사실 오늘 제작 발표회 중에 이왕 악역을 할 거면 좀 제대로 된 악역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되게 센 악역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뭐 이를테면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죽인다던가 맙소사! 약간 아, 극 중에 역할이니까요. 네, 네. 극 중이니까요. 예. 드라마니까 예. 예, 약간 이왕 악역을 할 거면 네. 그렇게 제대로 된 악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왕요라는 캐릭터와 비슷한 점이 혹시 있어요? 왜 캐릭터랑 그래도 연기를 할 때 나랑 좀 내 안에서 그 캐릭터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슷한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굉장히 좀 경찰서를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래요? 네. 아 무섭네요. 아 이렇게 예고를 해주시면 네.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되네요. 아 왜 혹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요? 그런 것보다 네. 여기 다른 친구들이 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이 괴롭혀요. 아 어떡하면 좋죠? 네 많이 괴롭혀요. 종현 씨도 팬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쉴드가 되어주지 않을까. 드라마는 네 드라마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일 뿐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또 제작 발표회에서 홍정현 씨 네. 귀가 섹시하고 멋있다고 귀걸이가 참 잘 어울리는 귀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걸이를 자주 하고 다녔었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특이하게 저는 어머니가 집에서 귀를 이렇게 뚫어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하고 다녀서 네. 익숙하긴 했죠. 근데 저렇게 화려할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저거보다 네. 막 더 치렁치렁한 것도 있어요. 네. 방송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캐릭터 스틸샷이 공개됐을 때 특히 여성 팬들이 매우 좋아했었죠. 복근. 그 복근. 아 근데 또 제작 발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해요. 근데 아니에요. 벗을 줄 몰라 준비를 못해서 아쉬웠다. 이거 솔직히 망언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 제가 네. 벗을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촬영 중간중간에 네. 그러다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할 필요 없잖아요. 아 운동 끝.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운동을 하는데 이제 드라마를 찍다 보면은 굉장히 할 것들도 많고 이제 또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지방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많이 쉬었죠. 근데 촬영 전날인가 갑자기 여기 딱 바뀌어가지고 그냥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다들 벗길래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벗었죠. 근데 네.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잘 찍어주셔가지고 네.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운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펌핑한다 그러잖아요. 네. 사진 찍기 전에 해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되게 속상해서 펌핑도 안 했어요. 아 네? 아, 속상해서 이건 은근히 자랑 아니에요? 계속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아 되게 마르게 나오지 않았어요? 되게 불만족스러운데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길래 아니 뭐 많이 훨씬 더 좋아지진 않죠.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래도 운동했으니까 나 할 만큼 했어 약간 이게 되잖아요. 아 자기 기준에서 네, 말씀하시는 네.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배우분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다 좋았어요. 준기 형 같은 경우는 워낙 베테랑이시고 같이 액션도 했었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배우가 촬영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늘이 같은 친구는 이제 워낙 밝고 긍정적이에요. 네네. 하늘이가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유일한 친구예요. 동갑 친구여서 하늘이랑 많이 친해지면서 이렇게 의지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지수나 현이, 백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여워요. 아, 진짜. 에, 약간 분위기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지은이는 이제 아이유 씨는 이제 초반에 못 만나서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지은 씨랑 동생이 거의 다 겹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도 네. 아이유 씨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 친구 굉장히 감성이 되게 섬세한 친구 같다 이러면서 맨 처음 캐스팅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좀 감정 같은 것도 섬세하게 표현을 하실 것 같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반부에 만나 보니까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훨씬. 아니, 초반에는 네. 못 만나고요. 네, 아쉬웠어요. 다들 다 어울렸는데 저만 혼자 따로 놀고. 아, 왜냐면 사랑보다는 어떤 그 왕위에 대한 그죠. 그 욕망이 더 앞서니까요. 욕심 네. 가득 찬 인물이니까. 실제 홍종현 씨는 사랑과 예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글쎄요. 네. 근데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겠죠. 정답.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그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네. 느낌도 다르고 그냥 따로따로 보면 이제 같은 드라마인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짧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맞죠? 네, 아, 정답. 그리고 저는 중반부 이후부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중반부터 끝까지 보면 되나요? 초반도 봐주시고 중반부에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